두 분 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지게 되더라도 오자를 잡고 지게끔 그래야 번거움직이나 하니까. 그리고 일단 다리 밑에서 50치를 잡으셨습니다. 네. 뭐 여기는 거의 뭐 캐리가 뭐 장소도 여기서 정했지만은 어? 네. 장소는 형님들 엄마 아빠 고기나 까갖고 올게. 알았지? 물고기 잡아갖고 올게. 그때 동안 잘 놀고 있어. 그래도 오늘은 풍자랑 좀 놀아줬어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은 재림님이랑 오늘 시합 있는 거 아시죠? 돌돔 원투 비건. 재림님은 벌써 새벽같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잡은 거는 효과 없고 이제 인사하고 시작할 때부터 이제 시합 시작이에요. 그 전에 잡은 거 이제 재림이 그냥 잡으신 거고 일찍 나가서 비건 제일 큰 거 한 마리. 풍자 다 잘 보고 나와. 그 장가 오빠야. 풍자 빠빠이. 언니 아빠 잘 갔다 와요. 이따 봐요. 빠빠이. 너 앞에 할 거야 뒤에 할 거야? 아니, 여러분 자리 동전 던지기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앞뒤. 자 제리비가 앞이 나오면 제리비가 먼저 저쪽에서 하고요. 뒤가 나오면 제가 먼저 저쪽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9시 반에 자리 교체 맞죠? 자 할게요. 자 과연 자, 보여줘. 뒤가 나왔네요. 네. 보여줘. 뒤. 네, 뒤가 나왔습니다. 뒤가 나왔습니다. 지금 논대로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논대로? 오케이. 지금 논대로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미끼 준비하고 네, 오늘 시합은 저녁 6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 반에 자리 교체를 하고 4자 이상 비건입니다. 예, 3자는 물고기 취급 안 하고요. 예, 만약에 오늘도 결판이 안 나면 제리비하고 저하고는 참가방패 그러니까 용호상박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 절대 승부가 나지 않는 어떤 절대 고수들의 어떤 그런 세계. 예, 그렇게 뭐 인정해도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추가도에서는 절대 고수 맞습니다. 각오 한 마리 해주세요. 두 분 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지게 되더라도 5자를 잡고 지게끔 그래야 번거움직이나 하니까. 그리고 일단 다리 밑에서 50치를 잡으줍니다. 이게 뭐 여기는 거의 뭐 제리가 뭐 장소도 여기서 정했지만은 장소는 형님이 정하셨죠. 제가 다른 데 사자니까 형님이 또 말을 이렇게 바꾸시네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다른 데 사자니까 형님이 다리 밑에 사자 그랬죠. 그래서 새벽에 내가 자리를 잡은 거죠. 아 그래? 네. 아니 뭐 지금에도 바꿀까? 신경전? 아니 바꿔도 됩니다. 아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자, 하여튼간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더 화이팅해서 오늘은 결판을 내겠습니다. 꼭 그래 여러분 화이팅. 자 일단 전복하고 나서 스타트 할게요. 전복.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두 분 이제 경기 시작. 자 핫동님이랑 제림님 두 분 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시 반에 시작. 빠밤. 자, 재림님 던지셨고요. 자, 핫동님도 자, 뽀 안착됐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한테 누가 과연 돌돔 비건 행운이 올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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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입지 왔어. 입지 왔어. 핫동님 벌써 입지 왔어. 던진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좋았어, 여러분. 5분밖에 안 됐는데. 오, 이렇게 빨리 온다고? 이렇게 빨리 온다고? 와쇼, 와쇼. 요즘에 돌돔도 입질이 간사해서, 돌돔 같지도 않아, 입질이 와도. 너무 간사해서. 재림님이 떠줄 준비하고 있어. 뜻에 들었어. 끄고 가면 돼.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재림이 걸었다. 오, 재림이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겁나 크다. 엄청 큰 놈인가 보다. 있어, 있어? 재림이 올라오고 있어. 내가 빠져주자. 걸었어, 걸었어. 재림이 걸었어. 우와, 돌돔이야. 뜨채, 뜨채, 뜨채. 우와 돌돔이야 돌돔. 우와 차 우와 드롭보. 와
박시오. 쌤님이 잡았네요. 사자 되겠지, 사자. 정확히 여러분 또 보셔야 되니까 됐고요. 사이즈. 43.5. 정확히 3.5. 43.5. 43.5. 43.5. 자, 이제 핫도그님도 잡아봅시다. 들지 않았어요. 입감이 많이 들었다가 씨 망했어. 그냥 난 가져가게 놔뒀어야 돼. 입감이 많이 들었다가 망했다. 입감은 어떻게 할 거냐? 어? 어떻게 할 거냐고? 입감님 말 들었다 망했대. 형이 맞을 쪽에는 시골에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어? 죽 가져갈 때까지. 어떻게 할 거야, 입감이? 도평한 오차 가기라고. 이제 자리 바꿀 시간이에요, 2시 반이면. 자, 자리 전반전 체인지. 전반전 체인지. 아주 괴물의 기운이 느껴지는 자리군요, 여러분들. 쇼. 감사합니다. 꼭 잡아보겠습니다. 왔대요. 왔다. 어디 있니? 저기 있다. 얼굴 보인다. 와, 왔다. 드디어 오후 시간대 왔습니다. 아니, 사이즈 걸렸어. 어디 걸렸어? 와, 사이즈 좋네요. 사이즈 좋아. 와. 45는 되겠는데, 여러분? 자, 주자를 정확히 재야죠, 알죠? 주자를 정확히 재야지, 시합이니까. 정확히 재야지. 날개 폈다. 46.9. 예. 자, 46.9. 1쇼 성공. 요 정도면은 지금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겼다고. 47 아니야? 반 올리면 올리는 거 야, 아니야? 제리버. 제리버 47이네. 됐는데 47이네. 아니, 46.9. 아닌데 47이야. 46.9가 47. 그래, 이 정도 47이지. 주둥이 여기 닿죠. 46. 주둥이 닿지. 46.9. 그치, 어쨌든 47이네. 47. 재림이 쳤습니다. 과연. 오빠 네 줄이 엉킨 것 같다. 아니, 이틀이야? 왔어? 재림이하고 엉킨 게 아니라? 엉킨 게 아니야. 왔대. 핫도그도 왔대. 나 엉킨 줄 알고 지금. 왔어 갑자기. 야,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려고 하는데. 있어. 나는 그래서 옆에 왔길래 엉킨 줄 알았다. 그지? 너무 꼬꾸라지더라. 걸린 거지? 재린이랑 걸렸어요. 어쩐지 여태 동안 입질이 간사하다가 너무 꼬꾸라지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운이 좋았네요. 예. 43.5랑 47.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투자도요. 예, 제 나와바리에서 예, 검은도. 네, 경문도 돌돔 프로, 예, 크레이터, 예, BJ, 재림열을 이겼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유튜브 겜나스에게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지금까지 핫도그 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먹방하러 가자. 이 두께가, 우와. 좋죠. 빵이 겁나게 좋죠.
두 점밖에 안 나와요. 으아 다 됐다 완성 빰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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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끝장나죠 여러분 빨리 사진 찍으세요 아 냄비 꺼내놨더니 하차하려고 냄비 꺼내놨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아 미치겠어 우리 분자 때문에 야, 엄마 하차하려고 냄비 꺼냈는데 그게 앉아있으면 어떡해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저기 딱 앉아있어 어머 저기가 왜 여기 들어갔니? 오늘 하토님이 또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자. 3cm가 부족해서 옷자는 안 되는데 어쨌든 사치 큰 놈 잡았어요. 볼살도 있고요. 특수 부위 이렇게 새 꽃이 또 다듬은 거 있고요. 죽이죠. 오늘 접시에 꽃이 폈죠. 시원하네 아주. 접시가 시원해요. 이렇게 자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